야, 날씨 진짜 짱짱한 거 봐라. 여기 구름 한번 찍었어요, 구름. 구름이 안 찍혀요. 안 찍혀요? 오, 이따 찍혔다. 진짜 대박이잖아. 스폰지밥 만나고기.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나왔는데 매번 여행만 왔다 하면 비바람에 태풍이 몰아치더니 오늘 날씨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 날씨가 좋으니 내비가 말썽이네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어딜 가느냐? 태안에 가서 페루지를 하게 됩니다. 나 가서 많이 잡아오자고요. 예예. 예. 그렇게 달리던 중 수치 듬성듬성한 산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조용하게 빌려져 있어. 진짜 탈모인처럼 여지를 남겨놓은. 좀 징그러워. 왜? 두피.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산이 징그럽다. 두피라며. 너 크게 저항받을 거야 이거. 사장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목적지인 태안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화장실 어디 있을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아, 예. 그렇게 사장님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 오늘의 숙소인 2층 방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야, 나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쪽도 있구나. 넓다. 괜찮은데? 여기 앞에도 되게 넓다. 그러니까 너무 근데... 괜찮은데? 야, 여기도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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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대박인데 여기는? 여기로 해가지고 옆집이랑 감자 나눠 먹을 수 있겠다. 왜 그래서? 그게 투숙객끼리의 낭만 아니겠어요? 그래, 저기 자전거 노는 것도 있어. 그러게? 점프점프 있네, 점프점프. 다행히 매조미가 심심할 일은 없겠네요. 일단 챙겨온 음식들을 냉장고에 잘 넣어주고 바로 놀이터로 놀러가 봅시다. 아버지, 문어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던데? 개들이 인사하고 있어. 어디? 개 반갑네. 우렁골뱅이 좋잖아. 얘네들이 다 숙소 사장님께서 직접 잡아오신 거더라고요. 뭐야, 이게? 오늘 저만한 거 잡아오면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네요. 볼 것도 다 봤으니 이제 놀이터로 나가봅시다. 우와, 귀엽다. 저 자동차 타고 내려가는 거. 아니 정색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 밀어줘 볼게. 그러게, 재밌겠다 그거. 재밌겠다. 딸이 타봤는데 아빠가 안 타볼 순 없겠죠. 아니야, 아빠가 무거운 거야. 무슨 심한 말을 하는 거니? 아니야, 아빠가 무거운 거야. 헛, 저. 그렇게 소심한 복수에 성공하고 해변 좋다.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한번 보러 왔는데 내려가자 이제. 바람이 너무 추워서 오자마자 내려왔습니다. 어디였더라? 이쪽. 아, 아빠. 오늘 잘 때 쫌쫌이가 여기 베개 있거든? 베개 펴가지고 여기 밑에서 자고 엄마 아빠가 침대에서 잘 거야. 빡친 표정이 모자이크를 뚫고 올라오네요. 이걸로 내기할래? 제일 점수 낮은 사람이 밑에서 자기. 다트판. 역시 잠자리 정할 땐 내기만 한 게 없죠. 안내만 진짜 이거 별거 인정해야 돼? 180! 자, 네, 매조미의 완패입니다. 오늘 바닥에서 자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연습 게임으로 한번 해줄까요? 그러면 한 번 더 연습 게임 하게 해주세요. 잘생기고 멋있고 귀여운 엄마 아빠. 시작! 한 번 더 해주세요. 잘생기고 예쁘고 귀여운 엄마 아빠. 오케이. 아잉 삥삥 아잉 아잉 삥삥 아잉. 그렇게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매조미는 또 꼴찌를 했습니다. 자, 바닥에서 자게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재미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재미없다고요! 완전히 삐져버렸네요. 준준이, 거기다 미리 입을 펴놔. 싫어. 너무 웃긴다. 냅다 누워있지? 그뒤 달래줬더니 침대로 올라와 누워있다가 안 보는 사이에 다시 가서 맥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베큐에 구워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어떤 걸 구워야 맛있을까를 군침 흘리며 고민하다가 가리비에서 소금 넣어가지고 치즈 넣어서 먹고 싶거든? 라는 주문이 있어서 가리비를 사러 왔습니다. 작은 거 하나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 작은 거 어떻게 팔아? 라고 하시며 다 챙겨주시는 정 넘치는 사장님. 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튀김집에서 모듬 튀김까지 구매해 두 손 두둑히 숙소에 귀가했습니다. 순 넣어주러 오신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조개와 소라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자, 구워보겠습니다. 잉. 센 불에다가 조개를 먼저 다 굽고 물 나오면 먹어도 된다고 그랬거든. 뽀글뽀글하면? 벌써 뽀글뽀글이야.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 벌써? 방금 올려잖아. 아니, 얘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야, 지금 한번 먹어볼게. 먹어도 된다. 그래? 응. 익었어? 응. 다 익었어. 나 익었다고 확실하게 어필하는 소라들. 무서운데? 알았어, 빨리 빼줄게. 소라.
소라 괜찮지 근데? 응, 소라 되게 맛있어. 그치. 사실 숯불에 구운 소라는 처음 먹어보는데 소라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네요. 다음은 잘 익고 있는 가리비 위에 초장을 조금 뿌려주고 활용점정으로 모짜렐라 소스를 솔솔 뿌려주면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노릇노릇 구운 가리비를 입에 넣고 씹으니 와 이건 국물도 예술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이 정도면 껍데기도 맛있지 않을까? 두 개만 좀 제가 차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행이다. 고기 별로 없으니까. 그 별로 없는 고기 색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지 이거야. 자 바로 구워봅니다. 가운데. 소리도 죽이네요. 이제 얼추 구워진 것 같으니 얼른 입에 넣어 영접해봅시다. 우선 아빠 먼저 먹어줘. 그럼 큰 거. 제가 봐도 좀 얄밉긴 하네요. 이거 세일할 때 싸길래 집어온 건데 왜 한 팩만 집어왔을까? 를 한탄하는 제스처입니다. 너 뭐 먹고 있어? 빨리 뱉어. 나 가리비야. 진짜 가리비로 배채운 게 아쉬울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너 받아줄 차례지? 아니 아까 했던 다트 내기는 무효로 하고 대신 조개만이 잡은 사람이 침대에서 자는 걸로 하자는 매조미. 제일 조금 잡은 사람이 여기 자는 거야. 콜! 아빠 벌써 이겼는데? 아니지 부탁을 해야지. 예, 이건 안 들어줄 수가 없겠네요. 바지가 참 창피해. 어차피 헤루젤 슈트를 위해 입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딱 붙는 바지로 입고 온 건데 아니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간다고는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확실히 목소리가 좀 잘 들리긴 하나 봐. 설상가상으로 저희를 알아본 소녀 팬도 만나버려서 창피한 맥소로 구석탱이에 박혀서 헤루젤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할 말 없어요? 팬을 이렇게 만났는데 어때요? 쫄쫄이 입고 소녀 팬을 만난 기분이 어땠냐고 묻는 마네씨. 오늘도 악마 한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10여 분을 달려 헤루젤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귀엽다 되게. 미니언즈 같아. 아니 팔등신인 미니언즈가 세상에 어딨어요. 저 좀 해줘. 마네씨가 카메라 들고 입기 버거워 보여서 도와주려는데 어디 만져. 무슨 소리야. 어디로 근데 어디로 만지죠. 그런 거 아닙니다. 마네씨가 자꾸 크나큰 오해를 하네요. 자 합시다 아주머니. 이제 모든 인원들이 갯벌로 들어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장님의 주의사항을 듣는 중인데 옆을 보니 매주미는 이미 침수되기 일보 직전이네요. 자 너 근데 더 들어가도 되려나? 매주미 시점으로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라 좀 뒤로 가자. 오늘 저희 는 조금 낮은 수심에서만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 한번 집어볼게. 오 저기 엄청 많아. 근데 다 빈 껍데기 아니야 근데 다? 일단 보여줘봐. 여기를 일단 담아봐. 자 선별해주세요. 그리고 조개 아주머니. 어 기다려봐. 꽃게 있어 여기. 방금 한 움큼 집으면서 딸려 들어갔나 보네요. 꽃게가 있다고? 어디? 어머 꽃게 잡았어. 엄청 커? 엄청 작아. 아 그래? 걘 나조라야. 네 거미라고 해도 믿을 사이즈네요. 천천히 가봅시다 아주머니. 밤늦은 시간이라 힘들어하면 어쩌지 싶었는데 큰거 찾았다. 생각보다 더 팔팔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불가사리 보여. 아 불가사리 보여준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야 똥 해봐 똥아. 고마워요. 아빠 우리도 좋은 거 사서 건네줄까? 그래? 뭐야 조개가 떠다녀. 얘 뭐야? 뭐야? 또 조개인데? 얘 수영하고 있는데? 에? 그럼 놔줘. 수영하라고 놔줘. 이 귀여운 녀석은 놔줘야겠군요. 우리 포장에 온 걸 환영해. 우리 바구니예요. 그런데 방금 악행을 끝으로 아빠 쓰레기 잡았어. 아빠 돌멩이 잡았어. 오 또 쓰레기 잡았다. 아줌마 여기 자꾸 더러운 것만 올려요. 이렇다 할 수확을 내지 못하자 이따 만나요. 엄마 좀 네. 깊은 데 갔다 올게요. 안녕. 소녀과장 마네씨가 더 깊은 곳으로 식량을 찾아 떠났습니다. 엄마야? 네 근데 빈털터리 상태로 돌아왔네요. 우린 잡았어? 오박하잖아. 오 그래도 뭐라도 하나 잡아왔네? 라고 하려 했는데 빈손으로 울상인 마네시아 가엽었는지 옆으로 지나가시던 사장님이 개 한 마리 넣어주셨다네요. 자 너 이제 그만 좀 뻥튀기 하라고. 나중에 엄마 기다리는 동안 작은 조개들 잡아서 점수 뻥튀기 하는 중인 매조미입니다. 와 개 엄청 크다. 저희를 알아봐준 소녀는 엄청 큰 개를 잡았다네요. 저희도 얼른 돌아가서 잡은 애들로 저녁해 먹읍시다. 예 근데 생각해보니 잡은 게 달랑 조개 몇 마리밖에 없네요. 서비스야 이렇게 됐어? 두 시간 동안 조개 몇 마리 잡은 팀은 숙박 10년 동안 처음이다 하시며 사장님께서 소라를 한 무더기 담아주셨습니다. 얘는 라면에 넣어봐. 계란 쭈꾸미? 어. 아, 오케이. 근데 석박지 라면이 있는지 한번 쳐봐. 석박지요? 아 석박지래. 밥꼬지? 얘네 둘 다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닌 듯 하네요. 지금 뭐였지? 밥꼬지요. 아니야. 바꿔지. 박하지. 바꿔주는 거. 상태를 보아하니 얼른 저녁 먹고 한숨 자야겠습니다. 자, 소라랑 라면. 짜잔, 짜. 점심에 한 잔 못한 걸 내심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피곤하지만 이렇게라도 한 잔 하니까 와 죽이네요. 와, 왜 과일 맛 나지 않아? 몸이 되다 보니 소주도 더 달게 느껴집니다. 우와. 좀 불었는데? 조금 불었습니다. 뭐 불든 말든 이렇게 고생하는 날에 먹는 라면은 어떤 음식에도 견줄 수가 없죠. 우와. 취소요. 소라만한 게 없네요. 좀 잘 자. 그렇게 먼저 잠든 매조미를 침대에 눕혀주고 잘 드쇼. 저희도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와 진짜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났네요.
일어나서 상쾌하게 바깥 바람을 쐬고 있는데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낌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번에 뭐야? 뻘이나 이따가 나가가지고 뻘에서 바람 올라와볼게.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이거랑 이거 가져와서 아빠한테 사인하자고. 어제 알아봐준 소녀에게 사인해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사인에 필요한 종이를 제게 전달하라는 미션을 받은 메조미. 아빠! 사인. 사인. 아니 조폭이여 뭐여. 아무튼 정성스럽게 사인을 한 뒤에 소녀가 타고 온 차에 종이를 두고 왔습니다. 아 내 말 내 말! 메조미가 아침 갯벌을 보고 싶다고 해서 뻘에 왔는데 어디? 알고 보니 그건 연막이고 아까 둘이 짰던 작전을 실행시키러 온 거였네요. 하얀 색깔 누가 좀 라고 하며 엄마가 뻘로 유인을 하고 이런 사실 땅구멍 아빠, 같은데 이거 보면은 좀 봐봐. 아빠 여기 좀 봐봐. 아빠 어? 이거 봐봐 여기. 어때 내 손맛이? 저번에 아빠는 그랬잖아. 더 묻혀라. 가자 이제 우리 조개놀이 끝났다. 아 미안. 이제 땡통이다 땡통. 그러면서 은근 미안해하고 있어. 사실 메조미한텐 한 게 있으니 억울할 건 없는데 나는 좀 당해봐야지. 가끔 오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 가끔? 응, 이게 왜냐면은 완전 밤에 그 난리 고생을 하니까 꿀잠 자게 되지. 진짜 와 나 진짜 9시간 잔 거 처음이다.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에로지랍니다. 에 진짜로 행복합니다.